안녕하세요.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. 손목이 아파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MRI와 CT 촬영을 해본 결과 기한백병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이미 악화되어 퇴행성 관절염도 진행된 상태입니다. 제가 직장인이고 손목을 쓰는 직업이라서 수술하게 될 경우 수술 방법, 시간이나 입원 일수, 수술 뒤 회복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. 일반적으로 월상골 괴사만 있다면 혈관 부착골 이식술을 통해 월상골을 살려볼 수 있겠지만 이미 관절염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구제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 손목 부분 유합술부터 전체 유합술까지 고려해야 하고 손목 관절 운동은 일정 부분 잃을 수 있습니다. 회복기간은 2, 3개월 정도, 입원기간은 2박 3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